ASMR 먹방 아시죠? 네. 네. 소리 완전. 네. 자, 특별한 먹방을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뭐야? 저희가 일단 준비한 메뉴가요. 간장게장, 흰쌀밥, 김부각, 그리고 곱창.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 큰 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음식을 드시는데 60dB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60dB이 넘어가지 않고 이 음식을 다 드시면 무무에게 저희 제작진이 커피 차려줍니다. 아, 진짜요? 혜진아. 알겠습니다. 혜진아, 레고. 네, 한번 해볼게요. 사실 위기는 김부각이에요. 김부각이에요. 이게 식물 순간 악! 하면 끊으시고. 저 이거 살짝 깨끗한데 완전 적셔. 아, 잘하네. 끊을 생각을 하지 마. 아니면 간장에다 담궈가지고 자, 60dB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79, 80이잖아요. 김부각을 달고나처럼.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야, 이거 진짜 열이다. 진짜 놀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 부각 한번 틀어보실래? 소리 어떻게 되지? 야, 이거 김부각이 어렵다, 김부각이. 우리 저기 원래 곱창 뭐야, 전도사니까 우리 휘인 씨. 곱창. 예. 뭐부터 하지? 시작! 소리가 진짜 예민하다. 어, 진짜 너무 예민해서 깜짝 놀랐어. 너무 재밌다 이거. 언니 김 이거 딱 깨물 때 알죠? 근데 나는 간장 게장을 안 먹어봐서. 언니 이것도 안 깨물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혀로 눌려서. 갑니다. 시작.
아니야. 손에 힘이 들어셨어요. 아, 나 설마 못할 것 같아. 저 뱉으셔야 됩니다. 탈락하고 나서는 딱 드시면 되죠. 아까. 네. 아니, 네. 탈락하고 나서는 드시면 돼요. 근데 꼭 젓가락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손으로 먹었어. 여기 여러분들 장갑 있잖아요. 막 안 껴도 되고 그냥 손으로 하세요. 예. 언니, 진짜. 장갑을 껴봐, 이번에 언니가. 아, 장갑도 부시럭거릴 것 그래, 같아. 그래, 손으로 써. 손이 괜찮아서. 아, 네. 커피차를 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네. 문별밖에 없어. 자, 베르니 화이팅! 준비됐어요? 아유. 자, 갑니다. 네, 시작! 있나요? 아, 옆모습 보는 언니가 너무 웃기죠. 약간 무슨 미역에 다람쥐 도토리 먹듯이.